아이고. 사모님한테. 아, 새벽이요? 어. 한참 올라가야지 또 이제 시작하는 건데 코를 돌려갖고 따자 아 마술이 쉽지 전화한게 연기 넣는다던데 저기 니가 넣는 거 알고 볼게 아들 연기 넣는다던데 진짜 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예, 주성이만큼 제가 전화해 놔가지고 이쪽에 황새치가 있어요. 이쪽에 꼬리 쪽이라서 조금 더 꾸덕꾸덕한 식감이 있거든요. 예. 이쪽은 눈다랑어 뱃살, 예. 등에 가까운 뱃살이고요. 나머지는 참다랑어, 참다랑어 배꼽살, 예. 그리고 가마도로 뱃살까지 같이 내부 준비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느러미 살. 육개 좋아하시면 기름장. 하나. 어떤 술이 없다. 이게 술 하나 줘. 아니, 아 보러 갈게라. 아니, 약속 있는 게라. 아니, 기회냐고. 근데 갑자기 기회 가자 하는 게라. 어디로? 아, 어디 놀러 가자고. 아니,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밥 먹고 있는 거. 아, 니 혼자 온 기네. 어, 마누라 혼자서 케어가 안 되는 기라. 있을게. 오지 말지 그럼. 에이. 오셔야죠. 전주 가도 오지 않아. 야, 고깃집이고 뭐 이래 했다 뭐. 에이, 그러면 버텨내셔야 되는데. 약은 제가 좀 인생이어가지고 안 되고, 무지해가 약이 안 된다. 그러다가 천사가 무지해가 되고, 저 먹고 싶으면 뭐 아주 일대일 놀이 가는 거. 네, 맞긴 하네. 참치 먹고 싶어. 그렇지 않아. 가장 선호하는 부위 눈살이고 보통은 기름장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눈밑살. 눈살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를 방금 보고 봐. 어? 나 이거 아버지. 그리고 이쪽은 볼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놔서 지금 진짜 좋은 것만 지금. 머리고기는 보통 주식해야 나오는 거라서 오늘 오신다고 따로. 여도육미. 고맙습니다. 정설산 식감은 가장 떨어지는데 영양분이 가장 많은 드시면 좋죠. 소금이랑 이거를 같이 드시고요. 네. 제가 같이 마시면서 옆에 공간이 있어요. 붙였어. 붙였어. 엄마 집에 액자부터 시작합니다. 지배인이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모임입니다. 액자고 업무도 싼다. 자, 미리 제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사장님이자 마세님도 또 전화를 한 번 더 넣으셨기 때문에 또 교수님이 또 내가 나는 여기 요새는 오기 힘들어. 마세요. 소문다 전화하고 있죠. 머리는 맞다. 이쪽 부분이 비늘이 없는 부분이 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쫀득쫀득하게 콜라겐이 있어요. 이거는 비늘이 안쪽에 있어요. 요번에 지금 바로 우리 선생님 조절까지 신문 때문에 구워야 돼. 또 이거 또 드시는 거 봐봐. 아까 비늘은 다 한 거라서 지금시에 최고 큰 곰을 당한 우리 밥이 다 있어. 응, 맞죠. 쥐가 끼어들어서 욕을 한 게라 바로 그랬지. 장면이 뭐 개새끼야. 엄마는 너무 많이 키워봤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엄마 내가 이상한 거 진짜 그거도 이런 거 나는 이거 뭐 이상한 거잖아. 그래 그게 맞춰갖고 그 돈 모르지 나 이거 라이브 부수까지 싹 이렇게 나가야 뭐 좀 맞죠. 그랬는 나쁘다 해서 그런 거 빼고 술병이 얼마 없어가지고 찍기가 좀 그런데.